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방금 경기였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지난 3라운드 뉴캐슬과의 경기 이후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라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장기적인 결장에 의해 출장 여부가 불확실한 그런 경기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웬만하면 경기에 출전하지 않거나 교체 출전이 예상되는 경기였는데, 이 모든 것은 정말 놀랍게도 무리뉴 감독의 엄청난 심리전이었고 손흥민 선수는 선발 라인업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결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6대1이라는 엄청난 스코어 차이로 토트넘이 대승을 거두면서 정말 시원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해리 케인의 패스를 이어받아 엄청난 치달 후 절묘한 칩샷으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5호 골을 장렬시켰고, 이후 해리 케인의 세 번째 골을 어시스트, 그리고 오리에의 크로스를 이어받아 추가 골까지 장렬시키면서 2골 1도움의 엄청난 활약과 함께 평점 9.5점을 기록, 복귀하자마자 엄청난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진짜 손흥민 선수 매 시즌마다 계속 발전하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손흥민 선수의 오늘 경기 활약과 골에 대한 현지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손이랑 케인은 진심 다르다. 소니의 피니쉬는 진짜, 아 말도 안 돼. 와 이건 진짜 미쳤다. 소니랑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듀오야. 난 소니를 사랑해. 특히 그의 댄스를. 그는 정말 위험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뛰는 게 너무 기뻐. 손흥민은 맨유 같은 작은 팀들을 상대로는 완전히 무자비해. 손과 케인이 있다면 스퍼스에게도 EPL 챔피언이 될 기회가 있어. 손흥민과 케인이 다치지 않고 팀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프리미어리그 탑3랑 유로파리그 우승을 꿈꿀 수 있을 거야. 등등 모든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그야말로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손흥민 선수 어쨌든 경미한 부상 때문에 두 경기 건너뛰고 그랬는데 복귀하자마자 이 정도 활약이라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